광대뼈 수술이 얼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두상이 좀 길고 좁고 약간 옥수수처럼 생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빵빠레 아이스크림이라고 했거든. 다리 미로 다려놓은 것처럼 낯짝한 사람들도 있거든. 뭐 아이스크림 떠먹은 것처럼 얼굴이 좀 빠라빠빠뼈. 안녕하세요. 고품격 안면윤곽 전문 방송 십바뼈 김태규입니다. 십바라빠빠뼈. 물질 않네 이제. 자, 오늘은 광대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이라든지 또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또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의 얼굴 뼈면은 광대뼈는 눈동자 아래쪽에서부터 여기 머리 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다리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뭐냐? 관자놀이 쪽에 있는 근육이 지나가는 길인 거죠. 이게 광대뼈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광대 수술이라는 거는 이런 광대뼈를 자르고 모아서 고정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의 크기, 특히 중앙 얼굴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말하고, 보통 이제 턱이 수술이 훨씬 더 크고 더 큰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광대뼈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훨씬 더 어려운 수술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십식이 오랜만인데, 첫 번째는 앞광대에 대한 개념을 꼭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얼굴의 크기와 입체감을 좌우하는 건데, 광대라는 거는 여기 앞부분 1번, 2번, 3번이라고 놓고 보면 앞광대고 여기가 45도 광대쯤이 되고 여기는 옆광대가 돼요. 광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광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앞광대가 넓고 밋밋하면 뭐 아이스크림 떠먹은 것처럼 얼굴이 평면적이 될 거고,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처럼 납작한 사람들도 있거든. 얼굴이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떨어지고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 않는 거지. 그리고 앞광대가 넓으면 당연히 45도 광대랑 옆광대가 넓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45도 광대하고 옆광대만 광대라고 생각하는 거지. 두 번째로 광대에서 중요한 개념은 광대가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생소하지, 그지? 그냥 큰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얼굴을 몸으로 비유하면 광대는 대략 엉덩이 정도가 돼. 엉덩이가 아래쪽에 있으면 다리 짧아 보이고 비율이 나쁜 것처럼 광대뼈 위치가 좀 아래쪽에 있어서 광대뼈랑 턱뼈 사이가 좀 가깝다 그러면 얼굴 전체 비율이 다리 짧은 것처럼 나빠 보이는 거지.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두상이 좀 길고 좁고 약간 옥수수처럼 생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광대는 넓으면서 턱하고 좀 가까워. 그 빵빠레 아이스크림이라고 있거든. 그 보면 이렇게 그런 경우에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광대뼈 수술을 할 때 옆으로만 줄이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광대뼈를 좀 위로 올려서 턱하고 광대 사이 거리를 좀 멀게 유지해야지 얼굴 전체 비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얼굴의 대칭. 반대로 얘기하면 비대칭이 있을 때 광대 수술을 적절하게 잘하면 비대칭을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얼굴이 비대칭이라는 거는 얼굴 전체가 다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특징적인 게 가장 돌출된 부분, 광대랑 턱끝이 사실은 비대칭의 정도를 결정한다 보면 돼요. 광대 같은 경우는 이게 옆으로 넓은 거, 앞으로 돌출된 거, 높낮이 이 세 방향을 조절을 하면 비대칭을 많이 교정시킬 수가 있어요. 광대 수술할 때 중요한 점은 어떤 게 있어요? 광대뼈 수술할 때 중요한 점 첫 번째는 무조건 튼튼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광대뼈는 사각턱에 비해서 뼈가 얇고 그리고 중간이 대나무처럼 비어있고 뼈를 자른 절단면도 넓지가 않거든. 또 한 가지는 광대뼈의 교근, 사각턱 근육이 강하게 붙어서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구조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봐도 뼈가 튼튼하게 고정되거나 잘 붙기가 힘들어요. 고정을 튼튼하게 못하거나 약하게 고정됐을 때 뼈가 밑으로 내려오거나 떨어지는 걸 이제 분류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면 말하거나 뭐 특히 음식물 씹을 때 아프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퀵광대 수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거는 고정을 안 하는 수술을 말해요. 뼈를 부러뜨리는 거는 다 하는데 고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가 뼈가 부러졌어.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니까 이게 저절로 붙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 수술 자체가 효과가 적은데, 그런 효과가 적다는 걸 떠나서 고정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고정을 안 하는 광대를 줄이는 수술 방법은 정말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광대 수술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광대를 줄인다는 것은 광대 전체를 줄이는 걸 말해요. 광대뼈는 태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줄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L자 절골 같은 경우는 많이들 하는데 45도 광대 일부분이랑 옆광대만 넣는 수술을 말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얼굴형 자체가 폭이 좁아지고 약간 길쭉해 보이고 앞쪽은 여전히 밋밋하고 꺼져 있으니까 냉장고 같은 얼굴형이 되는 거죠. 광대 앞부분을 줄이지 않는 수술은 반쪽짜리 수술밖에 안 되는 거지. 앞광대, 45도 광대, 옆광대를 전체적으로 다 줄여야지 크기도 줄어들고 입체감도 좋아지고 비율도 개선시킬 수 있는, 물론 비대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광대를 고정하는 방향.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앞광대부터 뼈를 잘랐어요. 다시 붙여서 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광대뼈가 첫 번째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옆으로도 들어가고 뒤로도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밑으로도 내려와야 돼요. 네 방향으로 광대뼈가 움직여요.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해야지 뭐 크기, 비율, 입체감 그리고 비대칭까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지. 이거 사실은 말로 해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걸 알기까지 12년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한 번 듣고 알겠어요. 근데 L자 절골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옆으로 넣는 거 위주로만 하는 거지. 이런 네 가지 방향으로 뼈를 줄이고 고정하기 위해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절골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처짐을 예방을 되도록이면 해야 되고 볼펜이 있는 경우는 같이 교정을 해줘야 돼요. 광대뼈를 고정할 때 위로 올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뼈가 올라가면 뼈에 붙어있는 근육하고 피부가 같이 딸려가니까 단순히 옆으로 넣는 방법에 비해서는 확실히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물론 이 자체가 모든 피부 처짐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옆으로 넣는 L자 절골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효과적으로 피부 처짐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볼펜이 수술 전부터 있거나 아니면 수술하면서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교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볼펜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또 요 참고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말한 것들은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수술 받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효과 없는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뭐 광대 앞부분을 절골하지 않는다거나 아무리 사다리꼴 모양으로 잘랐지만 너무 작게 자른다 그러면 그 역시 의미가 없는 거야. 수술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다리꼴 모양으로 광대 앞부분까지 수술을 하냐면 과하게 많이 넣어서 막 아주 막 얼굴을 조막디만하게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면 겉으로 보기에 작아지면서 효과를 보지만 자연스러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보통 상담하러 올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 저는 정말 욕심 없는데 여기 살짝만 이렇게 좀만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한 4-5mm 정도가 돼. 근데 얼굴이 4mm나 한 5mm 가까이 줄어들려면 뼈는 그 배 가까이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6mm, 7mm, 8mm 이런 식으로 사다리 꼴 모양으로 자르게 되는 거예요. 뼈를 보통 한 2-3mm 정도 자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얼굴이 1-2mm 밖에 안 작아져요. 누가 얼굴 1-2mm 작아지려고 그 고생하면 수술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윤곽 수술 중에서 광대가 재수술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 재수술은 다른 게 아니고 효과가 없어서 첫 수술도 힘든데 재수술하면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재수술까지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제대로 자르는 것보다는 더 적게 자를 수밖에 없어. 그만큼 광대 수술은 처음에 수술할 때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또 있어요. 광대뼈를 줄이잖아요. 광대 수술의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는 눈이 커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넓고 튀어나오고 굴곡진 부분이 들어가고 올라가면 시선이 눈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광대뼈 수술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눈이 커 보이니까 눈 수술했냐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좋아, 그지?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L자 절골이라는 쉬운 방법이죠, 상대적으로. 나도 예전에 L자 절골을 한 몇 년 동안 했었어요. 뭐 L자 절골이든 일자 절골이든 앞광대를 포함하지 않는 바깥쪽에서 하는 수술 방법들은 절대 광대 수술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오랜 시간 동안 하다 해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광대 앞부분까지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다가 수술하다 보니까 12년 동안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넓고 꺼져 있고 밋밋한 사람들은 광대를 줄이고 여기에다가 지방이식이나 필러 같은 거를 넣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얼굴에 뭘 자꾸 넣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광대뼈 수술은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정교한 수술입니다. 근데 수술 받으러 오는 분들이 보면 광대뼈 수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당연히 전신마취를 하고 내 얼굴에 있는 뼈를 깎는 수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